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읽는 부분을 좀 생략하고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을 영어로 간단하게 보면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봅니다. As he was setting out on a journey, a man ran up to him and knelt before him and asked him, Good teacher, what should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이미 이야기한 대로 문장 중간에 이제 대문자로 H가 나온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급하게 달려와서 이제 묻습니다. Good teacher,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What should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And Jesus said to him, Why do you call me good?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Amen.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하다는 말 뜻을 생각하면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How come? Is it possible? 그죠? 이게 지금 저는 얘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good equal holy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것을 만약에 그것을 깊이 있게 다룬다면은 holy, 그죠? 거룩한 선생님이여.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거룩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다 칩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Why do you call me good? 너는 나를 어떻게 해서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을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과연 사실일까요? 원래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지난번에 이제 모양으로 왔다는 이야기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status입니다. status. 그 죄 있는 육신의 스테이터스로,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인간으로의 예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그 자연인으로 볼 때에는, 일반인으로 볼 때에는 그 구제불능인 전적인 부패의 대상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럴까요? 칼빈주의 오버데교리에 total depravity라고 해가지고 전적 부패, 부태라고 했는데 미스타입입니다. 부패입니다. 부패. 그죠? complete inability. To do good. 선을 행할 수 있고 거룩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 존재인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로마서 8장 3절에 지난번에 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육신의 모양이죠. 그게 status예요, 하나의. 껍데기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죄성을 지닌 인간의 그 status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as an offering for sin,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뒤집어 쓰신 예수님.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나를 선하다고 부르지 마라. 당연하죠.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를 티처라고 불렀는데 티처가 어떻게 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니가 없는데. 19절 다 같이 봅니다.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murder.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steal. Do not bear false witness. Do not defrau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십계명의 일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의 일부를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십계명으로 갔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로 계명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20절에 정년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And he said to him, Teacher, I have kept all these things from my youth up. 젊었을 때부터 나는 이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와, 모범생, 모범율법생이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거기 이제 19절에 한글로 번역한 그 밑에 괄호하고 나서 대인 계명들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에서 4계명은 대신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주로.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십계명 하다가 잠깐 말았는데,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대신 계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1, 2, 3, 4계명이 대신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절이죠. 예. 그리고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요거는 계명적인 말씀인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additional comment를 붙였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하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브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대한 징계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적게 하시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6절 말씀에 언제까지? 1,000 generation.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꼭 그렇게 3, 4대 하고 뭐 1,000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7절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3계명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 여기까지가 이제 대신계명인데 예수님은 대신계명 이야기 하나도 안 하시고 대인계명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여기 보면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일하십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비즈니스 오너인데 예를 들어서 인플로이들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 있고
그 비즈니스는 오픈해 놔놓고 거기 임플로이들 가서 일하게 만들고 주일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말씀이 저촉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나는 여기 왔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 비즈니스는 스틸 오픈되어 있고 그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가 빠지도록 임플로이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다면 대인계명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요. 십계명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을 다루었어요. 다른 계명들은 어떤 행동이 직접 돼야 되는 것 같지만 물론 거기도 예수님이 재해석하셔가지고 살인도 미움도 살인이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예수님이 다 재해석하셨어요 나중에. 그렇지만은 십계명 중에서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구절이 있다면 17절에 나온 것, 십계명 제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어떻게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는 것은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죄입니다. 탐낼 수 있잖아요. I envy you. 나 네가 부럽다. 거기서 이제 발전해 갖고 내가 네 것을 뺏고 싶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내 손이 가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런데 내 손이 가지 않더라도 이미 탐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십계명은 꼭 우리가 겉으로 꼭 행동해야만 거기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열 번째 계명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Looking at him, 다 같이 봅니다. 시작. Looking at him, Jesus felt love for him and said to him, One thing you lack, go and sell a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follow me. 아멘.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종합선물세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려, 대인이죠. 대인적인 자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 종합선물세트 아닙니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그리고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But at these words he was saddened, and he went away grieving, for he was one who owned much property. 아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어카운트에 지금 이제 50불도 없는데, 뭐 주님이 다 팔아서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Too easy for me, I think. 뭐 50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솔직히. 뭐 주님 따르면 뭐 다 채워질 건데. 그런데 내 통장에 5밀리언 달러가 있는 거예요. 5밀리언. 그리고 나는 집도 8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싹 다 팔고 완전히 100%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보통 난리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 하는가 하면 제가 목회 이제 7년째 접어들거든요. 초기에는 제가 11조 설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의 거부감 날 정도로. 예,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내한테 물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하는 가운데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꼭 합니다. 예. 11조를 반대하는 목사도 있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도 있는데 저는 절대 반대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지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number one source of 교회의 그 인컴이 뭐냐면 11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포기한 적도 없고 제가 자주 설교를 안 할 뿐이지 있는 그대로 제가 가르쳐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11조 설교만 해도 안색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1조가 아닙니다. 100%, 10%가 아니고 100%를 몽땅 싹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청년이 와서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쫓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 영생보다 더 큰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 채울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시험에 빵점 맞아버렸어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결론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이제 잠이 깨십니까? 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을 시작.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모든 것을 드릴 준비된 영혼으로 살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간단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대인계명은 잘 지키는데 대신계명은 약하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약하게 지키고 사람들 사이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호인이고 뭐 어디 가면은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죠?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신계명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들 사이에는 완전히 크레딧이 너무 나쁜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됩니다. 말하는 것이 일치 안 되는 걸 보고 언일치라고 합니다. 보통 언행일치라고 하잖아요. 말과 말이 안 맞는 경우, 그죠? 오늘 이 말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돼요. 언언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있어서 90%가 어떤 것을 움직일 수 있는 90%가 말입니다. 이게 말이 곧 행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언일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크레딧 다 나빠져 버려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 그런 관계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약점이 있다. 내가 반성을 하고 기도하고 고쳐나가야 되죠. 자, 두 번째. 온 율법 중 하나만 범해도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원리인데 신앙생활 원리인데요. 내가 다른 계명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일단 난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번에 보면 율법의 요구의 특징을 100%, 100%를 요구한다고 이야기했고 율법의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율법의 별명이 나왔는데 몽학선생,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율법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천당 갈 수 있는 베이스를 가이드라인에 우리의 행동 지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또 율법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죽은 전 남편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남으로서 죽어버린 전 남편이에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새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사도 바울이 물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그 죽은 전 남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완벽주의자입니다. 절대로 99.9%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신랑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전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율법이. 너 죄인이잖아. 완전히 다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돌아온 전 남편의 정체는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여전히 세워나가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율법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존재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도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 공격한 거 아십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냥 추리기지 않겠나,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가도 그렇게 하려면 뭐, 말리지 않았겠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serious business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yes. 적어도 이 청년한테는 그게 부족하니까 대신 관계부터 정리하자. 대인 관계 율법은 네가 잘했다 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100%가 안 되지만 좋다. 그러면은, how about this? 모든 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쫓아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큰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준비된 영혼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만 하면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요. 어느 날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시험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욕처럼. 시련골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30년이고 교회 봉사한 게 23년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충성봉사회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싹 가져가시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About face. Forward march. 뒤로 돌아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교회도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뭡니까? 껍데기였어요. 간단한 거예요. 물론 욥도 그 시련 중에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 원망으로 나갔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신앙의 시련이 올 때에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제로인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말 정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은 아마도 시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시점이 온다면 내가 이것을 기빌업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이라도.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쩌다가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모든 것을 드릴 준비된 영으로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반주에 맞춰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